자, 그래서 뒤에 1호에서는 뭐 배웠나요? 날씨를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날씨가 어떠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그렇죠. 줄여서 How's the weather? weather 어떻게 써요? W E A T H E R. 그렇지. Good. How's the weather? Very good. 오케이, 이거를 WEATHER 이렇게 익히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안 외워져. 그렇게 어떻게 외울래? 오케이, 얘를 소리로 생각해보면 weather. 오케이, 그리고 더도 그냥 드가 아니고 더야. 드 혀 누른 거 더. 그러니까 여기에 우 하고 에가 있지. 우 하고 에, 우 소리 W가 되셨고 에 소리, 에 소리 여기에 어에 E나 EA인데 여기서는 EA란 말이야. 그래서 왜 소리를 내면서 왜를 써. 네. 그 다음에 the, r 여기에 혀 무는 the 소리는 th이고 r은 er이지. 네,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자,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자 그 날씨란 뜻인데 한번 길어봤자 날씨가 남자입니까? 아니요. 여자입니까? 아니요. 여럿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it 됐어? 그래서 네.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그리고 네. how는 무슨 뜻이에요? 어떻다. 어떤 탑니까? 어떤 또는 어떻게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대답을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떤이란 뜻도 있고 어떻게란 뜻도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라는 뜻으로 쓰였는지는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뭐라 그러냐 하면 화창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It's sun. It's sun 이릅니까? It's sunny. It's sunny죠. Sunny. Sunny 어떻게 써요? S-U-N-N-Y. 근데 지금 자민이가 어떻게 썼는지 알아? 어? 진짜요? 그래. U하고 N하고 헷갈립니까? 아니요. 뒤집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sunny weather 하면 뭐예요? Sunny weather. 근데 민준아, 너 정말 칭찬하는 거 햄버거 쓸 자신이 없었어도 썼다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 sunny weather 하면 뭔 뜻이에요? 잠깐만요. 화창한 날씨. 네. 그러면 이거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Sunny weather가 화창한 날씨라며. 네. 그러면 sunny는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 이 얘기 왜 하는지 이제 슬슬 알걸요?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그렇죠. 합쳐서 뭐 돼요? 무슨 뜻대요? 화창하다. 화창하다가 되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면 어떻다 된다 했죠? 네. 자, 그럼 돌아가서 how는 어떤 이란 뜻으로 쓰였나요? 어떻게 라는 뜻으로 쓰였나요?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날씨가 어떤지 화창하다. 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계속 반복되니까 선생님이 저쪽으로 넌 호이호이 가 있어.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떤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에? 날씨가 어떤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It's sunny. 아니, 날씨가 어떤니라고 묻는 게 뭐냐고.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그랬더니 눈이 내리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It's snowing. 그렇죠. It's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 훌륭해 그런 습관. N. S O U N 말고 U.
있을 곳이 없다. 이런 소리 나죠? 네. S N O N U.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제 니은하고 오우 소리가 있는데 오우 소리를 누가 내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야. 오우 소리를. N O. W. 오우. No. 그다음에 잉 소리는 당연히. N I N G. 소우가 아니고요. 무슨 소우야? 니은 어디 파나왔어? 스노잉. 누가? 네. 자, 그래 눈 내리고 있습니다. It's snowing. 오케이. 네, 만약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면? It's It's raining. 그렇지. It's raining. Raining 어떻게 써요? R E A 아닌데? 아, 지워주세요. A, I, N, I, N, G. 그렇지! 나이스. 자, it's snowing하고 it's raining은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얘 둘의 공통점이 뭐죠? I, N, G. 그렇지. 잉. 자, snow의 뜻하고 rain의 뜻을 물어볼 거야. snow의 뜻은 뭐죠? 눈. 그렇죠. 이거는 무슨 시로 쓰일 때야? hot. 응? 이름 시조 무엇 아, 눈. 네. 근데 눈이란 뜻도 있지만 눈이 내리다. 응? 누이. 헤 이름 시로도 쓰일 때 있지만 무슨 시로도 쓰일 수 있어. 하다시. 헤 그러면 rain의 뜻은 이름 시로는 비란 뜻도 있지만 비가 내리다. 아 나도 박자 맞출 걸. 무슨 시? 하다시. 그렇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모든 하다시에는 뭐 할 자격이 있다? 뭐 할 자격이 있다? ing를 붙일 자격이 있고 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 내리... 아 그래. 내리는 중인. 무슨 시가 무슨 시로 바뀌는 거야 지금? 하다 시가? 하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어? 하고 있는 중? 달리다. 런. 달리는 중인.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 달리는 사람? 러닝맨. 일요일마다 보는 하는 거 아니야? 얘는 요즘은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 안 봐요. 어쨌든 러닝맨 알아 몰라. 런닝맨. 어떤 맨? 러닝맨. 그럼 러닝맨이 무슨 뜻이야? 달리는 사람이지. 네. 그럼 얘 무슨 뜻이야? 달리는 중인. 그럼 무슨 시야? 어휴 코로나 기간 때 했는 거 다 까먹었죠. 응? 무슨 시야? 그렇죠. 어떤 시죠? 어떤 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 어떤 시? 비동사. 그래서 합쳐서 무슨 뜻이야? 눈 내리는 중이다. 얘는 얘만 있으면 비 내리는 중인데 합치니까 비 내리는 중이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하다 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뭐야 이거 편하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아니 뭐 매 다 까먹어요. 다 까먹으면 뭐 남 응? 장사하는데 미천이 없어. 망했어 망했어. 뭐예요? 오케이. 그러게. 자 구름 꼈다. It's 저를 보세요. 나도 안 봤어. It's 컬러. 구름 꼈다 흐리다. 클라우디. It's cloudy. 네. 얘 어떻게 써요? C
CL 어 L 지워주세요. O 어 N인가? 클라우디 할 때 을 소리 안 나냐? 어? 나요. 쿨. 쿨을 만들어야 될까? 쿨. 쿨을 만들어야 될까? 쿨. 그 을. 이제 아우 남았네. 그 을 했으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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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남았네. 디. 이? 이걸 CLOUDY 이러고 있는 답답한 애들 있습니다. CLOUDY 이렇게 어떻게 외울래? 어? 그. 클라우. 디. 어, 아우 소리. 아우 소리 얘가 냈구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어, 그럼 클 쓰고, 어, 이제 아우 쓸 자리에다. 어, 디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됐고, 클라우디. 나보다 더 열정적이구요. 어? 헤이, 만약에 춥다면? It's cloud. 어. 아, 뭐요? 만약에 춥다면? Cold. Cold. Cold 어떻게 쓸까요? C O L D. O가 무슨 소리 했어? 어. O. O만 됐습니까? O 됐잖아. 내 이름을 불러줘. O. Cold. 아, 이렇게 스펠링이 안 늘어서 어떡하니? 소리랑 뜻이랑 연결도 해야 되고요.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 바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건 나 3학년이 되었는데. 수고했습니다.